네, 문무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아프리카하고 동시 송출하다 보니까 PC 사양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해법을 못 찾았는데, 아프리카는 종료하고, 제가 유튜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요즘 지금 세분 보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채팅도 좀 날리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리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도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또 유튜브 닥터케이 TV에 보시면 주식 기초 강의부터 주식 생초보 탈출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매매 그다음 수익 공개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검증해 보시고 참고할 만한 게 있다 싶으시면 매일 오후 8시에 방송 시작하니까요. 자주 좀 들러주시고 공부 좀 하실 거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분도 채팅 적극적으로 좀 남기십시오.
문무님, 그 PC에 보시면 하단 쪽에 보면 채팅 이렇게 하는 난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PC에서도 채팅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역추세로 지금 자꾸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60분 봉에 보시면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47.13 라인에서 저점을 자꾸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고점을 자꾸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뚫고 올라가면 전 손절이고요. 밑으로 깨지면 상당폭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자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지금 5분봉 크게 놔둔 화면인데요. 이렇게 깃발형입니다. 삼각형이죠. 자, 돌파하면 위로 갈 것이고요. 깨지면 밑으로 빠집니다.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예, 무무님 좀 배울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잠시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300만 원을 시작해서 한 26거래일 동안에 1300만 원 수익이 있습니다. 433% 수익이 있거든요. 이 수익을 좀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승부수를 걸 때는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자, 승부수는 던져졌습니다. 타운하우스님이시군요.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 글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지 말자. 원칙 준수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순간 방심하면 끝나거든요, 그냥. 그래서 비중이 10개 같으면 좀 작게 실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한이 정도 비중도 자주 쓰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본전 내지는 마이너스 상황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수익이 상당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부수를 걸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제대로 만약에 걸리거나 아니면 적정 수익이 난다면 또 저는 만족하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도 좀 자제하고 믿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물론 그렇게 믿기까지는 충분한 검증과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11년 동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저 자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흔들림 없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깬다면 밑으로 훅 빠지겠죠. 77까지. 무무님은 보셨으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청산하고 사실은 여기 위쯤에 왔을 때 제가 다시 매도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깨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부분에서 다시 쫓아가는 것은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수익 다 반납한 셈인 반납한 셈인데 다행히 지금 밑으로 또 하방으로 좀 열릴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제가 원칙을 좀100%잘 준수했다고는 할수 없겠죠. 저는 여기 부위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조금씩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오히려 한 400만 정도 있으면 거래 가능합니다. 자, 얼핏 보면 물타기 같은데, 저는 물타기가 아니었거든요. 자, 하방으로 아예 위에 딱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받은 매도 마인드였는데, 자, 여기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죠.
예, 저는 오후 8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한 12시 이전에 대부분 종료를 하거든요. 너무 빨리 하면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아마 미국장이 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되면 마치는데 오후. 그래서 비교적 다른 날에 비해서 움직임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꽃표 올려주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